저는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이 비명계라고 불리고 소위 정치 훌리건 지지자들을 향해서 강성 지지자 팬덤 정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정당당하게 당원들을 만나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점에 대해서 당원들과 무엇을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본인은 민주당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민주당 당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이 같은 방향이라면 응원하죠. 근데 민주당을 지금 지지하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은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정신을 다 같이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신을 보이지 않고 민주주의 가치를 외치니 얼마나 사실은 우습습니까? 그 먼저 자아성찰이 먼저잖아요. 지지자들도 내려놓고 존중하고 배려를 한다면 저는 의원들도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당당하게 토론하고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 다 뜯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우린다 했는데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말씀 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